자, 발더스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아, 애매하다. 자, 갑시다. 저번에 이곳에 들어와서 갇혔었죠? 나가면 되죠, 이제. 갑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인간이냐? 인간이네? 아니, 듀얼 클래스 안 돼? 잠깐만, 너 스토커가 레인저잖아. 그쵸? 어, 전사 저 직업이 지금. 10% 듀얼 클래스가 안 돼? 듀얼 클래스에서, 어, 듀얼 클래스에서 한번 씌워주고 싶은데. 가짜 일단. 내가 잘못 생각해 창을 주지 말고 양손 무늬 같은 걸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카르소미어 약간 그런 거를 이제 하이어 빌리티로 한번 씌워줄 걸 그랬네. 그러니까 저 녀석이 레인저 듀얼이면은 될거 아니야. 수호골렘이 죽어도 되잖아. 겸치로 바뀔래네. 셔라 가자. 이 보스 있었죠?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버프 걸고. 법사였잖아. 가속이랑. 가속이랑 방어가 필요가 없네? 아니. 축복 일단 줘. 그럼 축복 주고, 너도 화염으로 주죠. 화염장 주고요. 너는 힘 해야지. 힘하고, 너도, 용기 부여. 타코와 모든 내성굴림에 효과를 받는다. 아, 능력 참 좋은 것 같아. 복합적으로. 가자! 도망칠 수 있었는데, 라보크. 잠깐만요. 아, 그래? 몸만 뺏은 거야? 씨. 불쌍한 녀석이었잖아. 잠깐만요. 일단은 벌레는 줘야겠죠? 얘가 법사니까. 그리고 이제 마법해제를 미리 쓰겠습니다. 얘가 신식이 오니까. 얘는 바로 쓰겠죠? 보스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은데? 그죠? 바로 쓰죠? 어, 풀렸죠? 풀린 거 치고는, 그래, 풀리고 벌레까지 들어갔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방어법 없는 상태로 벌레까지 들어가서 이제 주문도 못 쓰고. 전사지 이러면은? 죽여! 아, 근데 어떻게 걸어? 아, 저 이상한 거 쓰지 마. 완벽한 전투였어. 100점이야, 100점. 100점짜리 전투였어, 진짜. 어, 100점짜리 전투였다, 진짜, 리얼. 아, 잠깐만요. 어우, 야. 날 지배하던 힘은 사라진 것인가? 나는 당신의 후손입니다, 바라보크. 나는 발리가 코살라이고, 당신은 내 육체를 사용해서 수명을 늘리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으니 이제 당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머리카락 엉켜서. 아, 왜 이래 또?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방곱슬 장발의 비애야. 코살라 이제 기억이 나는군. 나의 가족. 아,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 발라가 코살라. 너도 분명 알수 있겠지. 나에게 이보다 더 안도가 되는 일은 없구나. 나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젊은이. 나는 영원히 절반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상한 힘에 의해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 있었다. 죽음은 나에게 축복일 것이다.
혼자 뭐 오자마자 순살당한 주제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네. 이 녀석 스킬 좀 봐줘야 되나 내가? 너무 쉽게 죽여버렸는데 내가? 당신이 악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집안을 구울처럼 사냥하여 대대로 집안을 괴롭혀왔던 그 법석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전부 한 건데 이 구체 비밀을 못 캐도록 막고 있었어. 그힘 없어 정말 고마워. 당연한 벌을 받는 거다. 진실로 그럴 것이야. 발리가 김 빠지죠? 나는 내 고향 세계 하늘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나는 그 힘으로 이 구체 안에 칠자대장은 비교되는 숨길 수가 있어. 이것 참. 나로 하여금 실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여간 이것은 집에 데려다줘. 속임수가 아닙니까? 야, 착하다. 말 들을 것도 없이 바로 목 따버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그걸 말리는 역할일 줄 알았는데. 다른 악마의 심장을 가져와야 된다. 종이는 골렘에 넣어라. 아까 그 골렘 얘기하는 건가 보죠? 어제 그 라보크를 물리쳤다. 왜? 저러 되는 거야? 불사신인 거지? 아, 스킬 좀 보자 그래도. 너무 보스인데 아무것도 안 봤어. 노가리 빠르게 까고 스킬 좀 보겠습니다 상대. 스킬 좀 써봐. 너무 쉽게 잡았어. 뭔가 너무 허접한데 너? 뭐야 이게? 이게 원래 약한 놈이었구만. 아 뭐야, 뭐 보여주는 게 없네. 됐어, 불러와. 가면 되나? 저 녀석을 데려다 주라는데 어떻게 데려다 줘 지금? 귀찮아. 깨다 보면 알아서 데려가시겠지만, 야돈 많이 준다. 감정 조정 절망. 19,000원. 좋아요. 대화 한 번만 더 걸어보자. 가자. 넌 여기. 넌 여기. 너좀 허망하겠다, 야. 느낌상. 넘어가. 안 오지? 너도 넘어가. 돌아가! 야, 너 얘는 왔다, 얘 왔다.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저기 먼저 턴다. 상태 이상 괴물들은 털고 싶지 않아. 코가 있었으면 그냥 보냈을 텐데, 혼자서. 좋아요. 경치 275니? 야, 1도 안 달았다, 1도. 올라가. 어제 이 데드라이징 1화 저작권 엄청 걸려가지고 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작권 한번. 유튜브는 미쳤어. 야, 한 달이 지났는데,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저작권 한번 계속 검출돼. 무슨 마약반이야? 미치겠다 진짜. 이딴 걸왜 주는 거야? 필요도 없잖아. 너 이거 쓰면 약해지잖아. 너왜 벗고 있어 옷을? 미쳤어? 이거는 그냥 방어력 6이잖아. 이거는 그슴 있고 여기 3이고 왜 있는 거냐 이거? 전투도끼 필요 없는 거지. 플러스 3가 2개나 있는데? 너무 쓰레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반 도끼야 심지어 얘는 기본 베이스가. 하루에 한번 마법 해제. 일단 환매용이니까 가져가고요.
계속 넣어도. 장난한다 진짜. 닌자도 좋은 거왜 이렇게 안 주냐? 닌자도 써야 되는데. 진짜 탑 클래스 닌자들 줘도 지금 모자를 파네 지금. 이런 만행을 저질러 나한테? 안 가지네? 지금 들어온 데만 나가지네요? 가자. 여기가 답인가 봐. 야, 근데 나 저거 상대상 어떡할 거야? 상대상 어떡할 건데? 그냥 가서 싸워? 버프 걸고? 쟤는 좀 심하게 쎘는데, 저거는 좀 마법 해제를 해도 됐었지. 상태상 완전 상태상으로 범벅이 됐는데 쟤네는? 너가 사진데 지금 드루이드 사진데 상태상 해제 역할이 거의 없어. 드루이드라서 클났어. 이거 나저 자기나 시켜 일단. 용기. 너도 지금 없지. 너도 없고. 가자고. 천천히 합시다 오늘 잔잔하게. 일단 이거 죽이고 하나로 죽이고 먼저. 그렇지. 다음 얘 하나도 안 걸렸네?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아이템도 나왔죠? 물량 많이 나왔네요. 비싼 물약인데 여기도 뭐갈데 없고요.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는 거야? 없어 이제 갈 데. 나뭐 아이템 받았나? 뭔가 좀 애매한데? 야, 보석 좋은 거 많이 나온 것 같다. 이거 왜안 끼고 있어요? 이상한 놈이네. 플러스 1? 플러스 2. 야, 미친. 장난하나, 진짜. 야, 라보크 갈 거야, 말 거야. 빨리 정해. 악마의 심장이 어딨는데? 나 이제 다 돌았는데, 이제 없어, 갈 때. 혹시 입구로 가야 되나? 여기. 여기로 가야 되나? 확실히 가시 뾰족뾰족한 거 보니까 위험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골렘한테 매기라는데 골렘은 없잖아 지금. 중앙에 저기가 아닌가? 아, 제 맵에 있던 골렘 얘기하는 건가? 나 저기 갔다 왔어요. 어떻게 할말 있나요? NPC 호환 수준. 레이나 너 앞에 있던 애 아니냐? 가자. 야, 이거 잠겨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맞지? 느낌 딱 오는데. 사후 확인? 생각보다 약한 애들만 있네. 이게 문이 아니라 길이군요, 그냥. 황당하다, 좀. 물리계통이니까 방어 쪽으로 달고요. 너는 뭐 신성한님 말고 할게 없다야. 너도 이거. 너도 이거밖에 없다야. 가자. 밀어붙여, 밀어붙여. 좋아 좋아. 야야야, 이 뭐하는 짓이니, 뭐하는 짓이니.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당황스럽다. 야, 에드윈이 때리면 맞아 저? 여사들 남작이랑 1대1 뜨고 있는데. 그만 놀고 오세요. 여사 진짜 세다 나름. 아, 망토 나왔다. 주문방패 없는 게 나았네? 아, 이거는 보호 망토 아니냐?
아, 이거 좀 실망인데. 네가 왜 들고 있냐, 이거를? 이거 주문 그 보호망토잖아. 보호망이잖아, 딱 봐도. 뭐 이거냐? 내발 주변에 고인다. 뭐 어쩌라고 고여서. 아니 뭐 없는데? 악마 심장이라고 할게 아니라 악마가 없는데 지금? 저 맵에 가야 되나 봐. 아까 갔던 맵. 여기도 뭐 없잖아. 그쵸? 내려가. 나가면 알겠지 뭐. 아, 이렇게 다른 구역으로 나왔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이거 뭐냐? 콰지트. 아. 악마의 심장인가 본 가지러 갑시다. 뭔지 몰라도 이거 하나한테 밀리면 안 된다? 제 쓸모없는 헥서트 빼고요. 정찰이나 해. 잠깐만. 미쳤냐? 이게 미쳤네. 야, 화염 저항. 화염 저항 다 걸어. 나 자제한테 걸어야지. 너는 그냥 신성한 힘 쓰고. 가속 없는데. 너도 화염 저항 써야겠다, 야. 자제한테 걸어. 너만 빼면 돼, 내 생각에. 너 빼고. 너도 용기 한번 때리고. 너는? 저주 걸고 감속 걸지, 그냥 감속 걸지, 이게 좀 고민되는데. 이따 와봐. 그렇지, 일단은 잡았죠? 악마 빼고 다 잡을 수 있겠는데. 야, 체력 차는 거 봐라. 너뭐 걸렸어? 침묵 걸렸어. 야, 세이브하고, 가자! 화저 나름 걸었다, 야. 가속이 풀리긴 했지만. 지쳐버렸네? 가속. 방패. 아냐, 이거 하자. 분신. 너가 방패. 아, 그냥, 이거, 너는 그냥, 방패나 해라. 능력, 아니야, 너는 남겨둬야 있구나. 스킬이 있을 테니까. 가자. 근데 이 벌레 진짜 좋긴 하다. 이거 되게 좋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넌 저주 걸어, 헥스턴 죽어도 운명이지, 뭐. 벌레 걸렸고? 아, 벌레 안 걸리나 보네? 얘한테 걸었는데, 나는. 오, 별로 안 세다. 16,000 주면은 딱 이제 발루스 게이트 1에서 만났던 그 녀석 수준이라는 건데. 10,000원밖에 안 주죠? 별로 안 세죠? 카지트 죽여. 심장 먹은 거야? 아, 먹었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아, 나 조금 넓길래 맵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되게 심플하네요. 가자, 이제. 댕댕이 울부짖고 있네. 잠깐만요. 에어컨 좀 틀어야 되나?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하구만. 이 길이 내가 뭐알 수가 있어야. 에, 쟤, 쟤? 쟤? 쟤래기. 무슨 무기 많냐, 악마가? 왜안 썼어? 속박 걸린 거야? Something amiss. 맞지야. 화살 왜 이렇게 잘 쓰니? 공해가 높으니까 인정한다, 내가. 자동으로 좀 쏘고 그래라. 티나리. 뭐야, 너 심장 다 가져왔어, 이미.
잠깐만. 아, 좀 세다. 이거 저기 더 센데 저기서 만나는 게? 뭐 망터져? 아, 이거 좀 위험하다, 맵이. 야, 이거 심장. 심장 하나면 되지? 아, 뭐, 뭔가 좀 이상한데? 악마가 왜 둘이나 있지? 넓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가 싶긴 했는데. 가자. 아, 왜 에드윈만 안 걸렸어? 됐어, 에드윈 더. 셀레멘더. 사실 맞지가 안 걸렸으면 맞지한테 그냥 자기 거 쓰면 되는데. 하필 제가 안 걸렸냐. 죽이고 세이브하자. 맵을 조금씩 밝혀둡시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셀러맨더, 임프, 조금씩 잡아. 괜히 꼬여서 같이 오면 힘드니까 조금 죽이고. 뭐 하나 살짝 보였는데? 됐어, 됐어. 다시 가자. 걸고. 의외로 불 데미지가 안 들어오네요. 방어에 좋아. 갑옷. 나 너는 화상 부진해라. 화상하고. 용기. 너도 기술 배열이 달라서 구분이 돼. 다행이야. 난 화상 분신해. 너도 빠르게 쓸 수 있는 거 없냐? 갑주. 힘. 가자. 두 개씩 둘렀다야. 죽여. 세이브해, 세이브해. 빨리 세이브해. 세이브하고. 여기 있었단 말이지. 여기 있었단 말이지. 내 생각에는. 그렇지. 일단은 레리엘을 죽이는 게 1바지? 1바고. 벌레랑 마법 해제는 안 쓰잖아. 상태 이상 걸잖아. 돌파 써봐. 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 에드윈 나대지 말고요. 감속 거세요. 저주 쓸 짬도 없다, 야. 생각보다 센데? 야, 침묵 걸렸어. 왜 마법을 안 써? 야, 아프다. 개 아프다, 야. 자, 얘들아, 도와줘. 보내, 보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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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야, 잠깐만. 아, 센데? 속박이 너무 아픈데? 속박을 자유행동이 내가 없는데? 들이돌아서 옳지 않아. 야, 아, 야,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악마 둘은 좀 세니까 솔직히 말해서 속박 걸고 여기서 끌고 와. 이렇게 해서 잡고 잡고 세이브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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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살짝 해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끌고 와, 끌고 와. 인프 끌고 와, 인프 끌고 와, 인프 끌고 와. 좋아. 죽여. 쟤는 안 걸어오나봐. 뭐, 버프 같은 거나 본데. 그쵸? 다시, 다시, 세이브해, 세이브해, 세이브해. 그렇지. 이렇게 졸렬하게 하는 부분이요. 뭐, 걸었는데, 죽으면 되죠? 야, 속박 거는 애가 더 아프다, 야. 너는 소환된 거 치고는 딱히 뭐 없네. 심장 있고요. 이거 지도 배경 왜 자꾸 꺼져 있냐? 저 녀석은 좀 세니까 돌고 오자. 실명 걸려 있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리 와봐. 길이 이렇게 넓은데 저거 하나밖에 없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걸? 분명 빅녀시 있을 거야. 없네? 없네?
그럼 막 다시 같은 레파토리 가야지 뭐. 그쵸? 좋아. 이거 이거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거 가속 방어해 줘. 팀 너 왜 이렇게 한 턴 밀려 있냐? 아, 돌피 부서서 그렇구나. 이거 무조건 레리엘 때려야 될것 같은데? 어. 레리엘은 어차피 첩법 거니까. 어, 그치? 어, 왜 이렇게 잘 되냐, 갑자기? 어, 좋아요. 뭐냐? 이 진짜 랜덤 게임이라니까? 16,000. 아, 그렇네. 얘가 역시 세네. 마우레지. 죽여. 카발리어가 두 명이야. 악마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이게 정상이지. 속박을 너무 일찍 걸려서 그랬어. 마치 뭐하니? 속박 걸렸니? 도움이 안 된다, 야. 가자. 심장 세 개나 뽑아왔다, 야. 심장을 세 개나 뽑아왔다. 이거는 무조건이지? 올라와. 천천히 걸어가라. 느리게 느리게. 이게 여기가 길이 가진다는 게 오바야. 아무리 봐도 안 가질 길인데. 온 김에 밝히고 가, 여기도. 딱히 아이템 같은 건 없었겠지? 언제 좀 가서 보고 올래? 보고 와. 너희만 잡아. 어. 여기 어두운 거 있으면 좀 거슬리니까. 어, 얘 보고. 어, 아무것도 없죠? 여기 인프가 왜 있는 거야, 근데? 뭐야? 아, 여긴 못 가고 여긴 갈 수 있어? 아, 이해가 안 돼. 야, 여긴 못 가고 여긴 갈 수 있어. 여기 보이죠? 마우스 바뀌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이거 봐봐.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내가 이해력이 낮은 거냐? 게임 이상한 거냐? 여기 뭐 이동하는 통로 있고 그런 거 없겠지? 어, 양심 있으면은. 써있기로는 자동적으로 밖으로 나가진다 그러는데, 난 자동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걸어서 나갔죠? 뭐 해봐. 뭐 좀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에 그냥 가자. 가속 걸고. 맛지가 쓸만한 부품이 많아서 좋다. 빨리 가. 야, 근데 자이라 너무 전사 레벨링이 안 됐다, 인간적으로. 어. 너무 두리두리로 갔다, 야. 뭐 좋긴 한데, 후반까지 가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좀 그렇네, 그래도. 스펙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인데, 지금이 딱 이제 힘민 건까지만 딱 따지면은 그 녀석이거든요? 사례복? 근데 어찌 좀 아쉽네. 데미지요? 괜찮다, 야. 전륜하다, 그냥. 18-18 나온 게 너무 좋아. 이거 장갑이었냐? 어. 허리띠 좋은 게 없으니까. 아이템이 좀 애매하게 나왔네. 야, 뭐 왔어? 동욕실로 가죠, 그럼. 아래쪽에 있었죠? 세 개나 뽑아왔는데. 나 뭐 아이템 줄 알아서 퀘스트 깨다고 경험치 준다거나. 딴 거 없네? 이게 잠겨있었기 때문에 여기 열쇠를 주면서 경험치를 준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딴 거 없죠? 쿨하죠 아주 그냥? 가자! 비교적 깔끔하게 깨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헤맨 거 빼면은? 전투도 깔끔했고 악마의 심장 3개 있는데 어떻게 다 주면 되냐?
하나 매겼는데, 막 매겼는데 출력이 높아졌대. 몇분뒤 구체가 뒤틀렸고 동력이 사라지면서 동력부의 소리가 꺼져버렸다. 마지막 차원 이동을 한 셈이다. 경험치 45,500. 하나씩 주자. 뭐 45,000을 나눠 먹으라 그래. 비열한 놈들 진짜. 한 번에 쫙다 매겨주면 얼마나 좋아. 독하다 독해. 와봐. 또못 주냐? 나 3개나 했는데. 심장은 3개나 갖고 와서 못줄 건데. 매겨줘 그냥.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떠놓을까 그럼? 언젠가 쓸 날이 오겠지. 악마 셋 잡았는데 16,000까지 해서 둘만 나온 거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를 더준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일부러 못 가냐? 버벅이고 난리야. 가자. 이제 말 걸고 가도록 하죠. 경험치 많이 주겠죠? 그럼 첫 번째 이동을 한게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악마한테 가는 길이었나 봐. 원래 혼자 지쳐 있어. 가자. 기사들도 내가 살려주는 거야. 갇혀있는 세 명의 기사들. 해주겠어. 아, 자동으로 나가는구나.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야, 잠깐만, 엑사트! 와, 이한 명당 4만씩 줬어. 잠깐만요. 너 반지 지금 없지? 너 줘야겠다, 너. 너 나중에 싸울 때 써라. 경험치 많이 준거 치고는 바로 레벨업은 안 됐네요. 그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경험치가 다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색소도 레벨 몇이야? 12레벨. 하이어빌리티 언제 풀리더라? 빨리 풀려주면 좋겠는데. 아, 헥서스가 제일 레벨이 높네. 반지 먹었습니다. 2레벨 주문 2, 3레벨 주문 1, 4레벨 주문. 이거 누구 거야? 법사야, 클레릭이야. 아, 클레릭 아니네. 법사 거네? 법사 거네요? 이러면은 엄청나게. 주문 이걸로도 하나씩 되는데, 지금. 뭐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거 다 쓰지도 못해, 이러면은. 시간 제한이 있는데. 야, 이거 봐봐. 투명화 둘 넣자.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도. 감속은 어차피 얘도 있으니까 필요 없고. 얘 감속이 훨씬 좋죠. 도피에도 들어가고. 웰프 분석 한번 가자. 웰프 분석으로 트롤 제거용. 상급조절 2개, 돌피부 4개. 4개나 필요 없지. 저주 제거 타너랑, 몬스터 소환 한번 때릴래? 5번, 6번. 뭐야, 4레벨까지 생기는 거야? 아, 그래? 됐어, 그럼. 야, 우리 가서. 나이가 들어 현명해지면은 그 특권으로. 야, 하이엘프라고 벌써 이제 꼰대질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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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래, 평범하게 강자로 살 거야. 지금 뭔가 여러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래, 뭔가 또 해야 된대요? 나도 좋아, 발리가. 가자. 뭐, 퀘스트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느낌상. 야, 열어줌.
네, 열어줌. 돌아가. 아, 뭐 주는 거 주고 가야지.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얘네들? 나 간다. 조용히 가네, 그냥. 기껏 와서 알려줬더니. 그냥 가도 되는 거를. 내 팔로 다치겠어. 단너 무슨 일이야? 그녀를 구해줘야 돼. 시장광장에는 행상인 웰리스가 사랑의 묘약을 샀었거든. 아, 네 여동생이야? 같이 가겠어. 안내하시오. 퀘스트가 있네. 나얘 뺄라 그랬는데. 이제 없는 줄 알고. 가자, 빨리 가자,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디 시장 구역에 있다고? 여기 온 김에, 아,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헥사트 있나? 어디 볼 수가 없냐, 이거. 가자! 시장 구역이라는 게 있어? 잠깐만요. 트레이드 미트에 살고 있는 그녀의 누이를 도우러 가기로 했다. 그 트레이드 미트가 어딘데? 아, 혹시 다른 구역이냐, 아예? 아, 진짜네? 아, 가자, 그럼. 저는 기억났어. 나 저기, 뭐야? 뭘 알고 싶노? 아예 뭘 알고 싶어. 자, 우리는 허풍쟁이 에드윈이 어딘지 관심이 있다네. 아, 에드윈 지금 에드윈아 상태죠? 여자죠? 왜 찾는 거야? 에드윈 이기적이고 약해 빠진 벌레일세. 그는 도적들에게 붙어버렸네. 전에 그 섀도우 시프한테 붙었었지 한번? 세금 내지 않고 비방하고 5점을 남겼지. 안 그래 사례금을 줄 거야. 알려주도록 하겠어. 에드윈, 나 데리고 있다고. 대사가 있는 거지, 에드윈. 아, 맞아. 여기 기억난다. 내가 여기서 이 맵을 돌다가 한 달을 쉬었거든요, 방송을. 이 발러스 게이트를 다른 게임만 계속했는데 기억나네요. 아마 내가 해결해 줄수 있을 거야.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동생은 뭐 어디 있는 놈이었지? 여기 있냐? 이쪽에 있나? 기억이 입구밖에 안 나. 여기 맞아. 여기 뭐 해결하면 여기 동상 생겼던 것 같아. 내 동상. 전에는 1인 팟이라서 나 혼자 생겼거든요? 근데 6개 있는 게, 난 처음에는 이게 나로 변하는 줄 알았어요. 이 동상이. 왜냐면 난 1인 팟이었으니까. 근데 여기 하나 생겼더라고요. 오줌 싸는 애들 대신으로. 오줌이 아니네? 항아리네? 가자. 이름 누구라고? 팔라를 구해야 돼? 이름 뭐가 저러냐? 아이템 좀 사갈래요? 지니가 아래에 있거든요. 어딨냐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친지 팔란지 나발인지 어디 있는 거야? 야, 흩어지자. 뭉쳐. 흩어져, 나 찾자.
네 동생인데 네가 열심히 찾아야지. 너가 제일 멀리 가. 뭐야? You risk injury if you come any closer, my misguided friend. 뭐야? You have 여기 있다. We only seek to know if you have truly fallen away. You risk injury if you come any closer, my misguided. 처음에 이제 뇌시켈에서 우리 도와줬던 애죠? 어, 속해 썼던 녀석과 싸우고 있었어. 선설교단이야. 이유가 뭐야? 아니, 계속해봐. 러브스토리 아니었어? 아, 너무 복잡해지는데? 따드리기 어렵겠구만. 빨리 꺼져, 나 지금 바빠. 존나 바쁜 사람이야. 지금 너무 퀘스트 급하게 주는데, 우리 그럴 사이가 아니야, 지금. 하나 걸러야 돼, 지금. 야, 솔직히. 발라 거르죠? 어. 발라가 지금 퀘스트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함유식이 퀘스트 안 볼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어. 그래도 너가 일단 빠져. 너는 할 만큼 했잖아. 뭐 새로운 뭔가 찾는다 그러고 나도 마치 끝난 줄 알았는데 뭐 한다 그러긴 했는데 마치 자기 구한 데서 그냥 탈출만 하는 거였으니까 이게 추가 퀘스트인 것 같고 얘는 모르겠어. 너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니가 빠지. 발더나의 두구랑 아 발더나의 두구 빠지면은 너 씨 주자. 어. 아 너가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치 너가 지금 가져야 돼. 어, 너가 제일 세. 제가 DPS가 미친듯이 높긴 한데 너도 중요해. 얘는 몰라 운명이야. 칼 안 쏘고 뭐하는 거야. 너가 밸런스 있게 싸워야지. 뚜껑 버려. 아 뚜껑 버리면 안 돼. 이온스톤 아니 못 끼네 쟤. 너는 창 하나 환매용이지? 이것도 환매용. 너가 빠져야겠다. 딱 봐도 야 안 되겠다 이거. 리사드는 거미 이거 들어야지. 환매용으로 주고. 아 애매하네 게임 진짜. 가자. 리사드 난 준비됐다. 합류해라. 너 바로 말 거는 거니? Of course. Forgive me. I walk a new path.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 Sometimes one must put aside one's heart to achieve a greater good. A new cult has formed based on the dark. I seek to join this new cult. I would never break my... The dark moon heretics are led by...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부 다 하겠다는 거죠. 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는데 둘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While tracking Alogoth, I chanced upon a dark moon heretic. He didn't believe it. As a monk of the dark moon, he had met Alogoth. I know. 맞아, 진정 좀 해. Even if Darathon isn't Alogoth. The heresy clearly threatens all who serve Selune. I thank you. Together we will destroy Alogoth and his heresy. 야, 가라. 근접 하나 넣었다. 레벨이 좀 후달리지만 너 레벨업이 글로 가겠어. 아 너는 오두막이가 있냐?
하긴 뭐 넌 집이 있는 앤데. 그래서 너는 이제 다시 볼일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야. What can I do? 야, 11레벨 스타트네. 나보다 높게 시작하네. 16, 16, 14. 얘는 인핸드 에디션 추가 캐릭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셉니다. 뭐 원래 이제 몽크 자체가 고레벨이 되면 세긴 한데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얘는 뭐 이런 거 없죠. 그냥 전사 계통인데 약간 특이한 능력이 많아요. 그쵸? 안수치료 쓸 수 있고요. 위대한 태양. 1레벨만 더 올리면 3라운드야. 그래, 기본으로 적용돼. 2레벨당 1에서 8의 피해를 입힌다. 최대 5에서 8. 언제든 추가 피해를 입는다. 재밌는 능력이 많죠. 근데 방어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장갑 하나 끼고 있고요. 리사도 전용이야. 아무도 못 껴. 그리고 이제 몽크들은 이 신발을 끼고 있습니다. 방어력이 올라가는 기본 방어력이 꽤 높은 편이죠. 타코가 7이고요 무기를 하나 지어주면은 더 잘 싸우기 때문에 무기를 지어줄 건데. 너 복수할 때 뭐 보챌 거냐? 막 복수하겠다고? 느낌 쎄하다. 야, 이렇게 아이템 없었어? 방어력 은근 높죠. 체력이 너무 후달려. 난 솔직히 할 게 별로 없다, 야. 이거 소환이나 해라, 나중에. 너가 지금 끼는 게, 반지 없고, 머리띠 없고, 허리띠 주자. 아, 그럼 내 허리띠 주면 너 얼마 올라가? 괜찮게 올라가네? 근데 이건 내가 껴도 좋으니까. 너는 너무 약하긴 하다, 인간적으로. 너 줘야겠는데? 안 되겠다, 야. 너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너 써먹으려면 너 줘야 돼. 그렇게 방어력이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높아서 지금 낮아 보이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없거든요. 아, 반지가 하나 없구나. 왜 없지? 함정찾기 충각. 아, 쓸데없는 것만 있네. 너 무기 못 낀다고? 도구로부터 뭐 정신방어 카타나 닌자도 무림매 다트. 이거는 얘는 근접공격에 왼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타나 줘야죠. 닌자도 카타나. 닌자도랑 카타나밖에 못쓰는 미개한 녀석. 닌자도 좋은거 다 팔았는데 이거라도 써라. 너 세지는거 맞냐? 주먹으로 그냥 싸울래? 이게 뭐냐? 잠깐만, 지금 공해가 2.5죠? 무기를 껴봐. 끼면 더 올라가겠지. 1.5로 떨어졌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몰랐어, 나는. 같이 하는 건 줄 알았어, 무기랑. 먼저 미개하게 주먹으로 싸워야겠네, 야. 어쩔 수가 없다, 야. 가자. 갑판은 뭐 입을 수 있는 거 있어? 못 입지. 가죽도 못 입냐? 가죽도 못 입지. 로브 입냐, 로브? 로브도 못 입어? 그냥 아무것도 못 입네? 켄사이처럼? 너무 밋밋한데? 가자! 너는 이제 리사드는, 내 전에 리사드 캐스트를 안 캐스트 전혀 모르거든요. 나는 안 좋아해, 이렇게 주먹 들고 싸우는 애는. 분위기 깨잖아. 뭐야, 왜 없어, 에캐스트? 아, 몰라. 일단은, 리서드 빠른 거 봐. 리서드는 기본이 빠르죠, 지금? 가속 안 걸려있는데? 엄청 빠르죠? 걸음걸이가 안정적이죠, 뭔가. 근데 이제, 팔라한지 그 마치 동생 어디 있는 거냐? 밑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면 집 안에 있는 건가? 집으로 가보자 그러면. 너 플레임이 뭐야? 마치 팬던이지. 그럼 팬던 집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맛집 팬던 아니야. 맛집이라고만 떠. 여기 가면 되겠지. 여기겠지. 여기겠지. 진짜 여기면 좀 빅녀시긴 한데. 아, 여기 맞네? 와, 독한 놈들. 됐다. 바라 팬던, 네가 돌아 다행이야. 늙은 노움 장사치에게 중독됐어. 윌리스, 왜 그자가 그 짓을 하는 거죠? 희망이 있을지 몰라. 팔라를 살려라, 신들과 함께하기를. 윌리스라고? 그럼 내가 뭐 해주면 안 되냐? 마법 같은 걸로? 나 마법 좀 쓰는 놈인데? 팔라딘인데? 고맙다, 돈. 이거 열면은 계절할 것 같으니까 가자. 윌리스라고? 어디 있는 놈이야, 걘 또? 저는 리서드가 이렇게 달리기가 빨라서 리서드를 이제 1편에서 사례복만 던져주고 사례복만 끌고 와서 죽였었는데 이번에도 사례복만 죽였죠, 솔직히 말하면은. 야, 리서드! 돌아봐. 여깄네, 여깄네, 여깄네. 가자. 도망도 안 가고 잘 있네. 야, 너 너무 체력 없는데 어떡하지? 얘가 내가 알기로는 마저가 엄청 높은 걸로 알거든요? 이 몽크라는 녀석들이 맞아였나 뭐였지? 나 몽크 잘 기억 안 나는데? 잠깐만 너의 그 능력 좀 알려줘봐. 너의 그 능력을 좀 알려줘봐. 야, 이게 몽크의 능력을 알려줘봐. 선소울 몽크를 알려주지 말고, 어? 아, 잠깐만. 야, 몽크 자체의 능력을 알려줘야지. 아, 내가 그냥 가서 봐야 되나? 보고 와야겠다. 안 되겠다. 몽크. 몽크도 전사계통인 걸로 알거든요, 제가? 어딨어? 투구 갑옷 착용불가 시프 무기 일계통 한손 숙련 이전 빠르게 이동하고 5레벨마다 속도 추가 상승 매 라운드마다 1회씩 맨손 공격 가능하면서 3레벨마다 추가 공격 최대 4회까지 이거구나 1원만 더하면 한번더 때릴 수 있네? 반번더 때릴 수 있네? 맨손의 피해는 레벨업마다 상승하며, 오, 야, 대검급이네, 거의? 지금이, 카루소미어급이고, 15레벨 이상 되면 1에서 20굴림이래. 야, 어썸한데. 5레벨부터 질병이 면역되며 감속이나 가속이 될수 없다. 아, 가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 레벨 스피드 팩터 마이너스. 14레벨부터 이제 마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좋죠? 후반 되면 굉장히 좋은 걸로 알아요. 무기를 못 끼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 솔직히 말하면. 아, 템을 좀 맞춰주면 센다고 들었는데, 내가. 하여간, 이거, 땅꼬마 놈들, 이거,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말이야. 물어볼 게 있다. 마치 패드니까 오랜만이군. 뭐, 소리가 하나도 없냐? 당신이 내 여동생을 죽였다면, 하는데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 누가 아이고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한번 껐다 켜겠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 너무 조용해 가자 너무 조용했어 뭉쳐서 같이 가자고 20년 동안 다음부터죠? 누가? 새로운 공급자가 생겼어. 새로운 성체가 들어왔거든. 바리라는 자야, 와우킨 신전에 살고 있지. 마치 난 정말 몰랐어. 신전 수장인 오버골드 레널린을 찾아야 된다. 그래. 오버골드 레널린이야. 이름이 오버골드야. 여깄네요. 빨리 가도록 하죠.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 한 것도 없는데.
너좀셀것 같다, 리사드. 생각보다. 손오공이야. 손오공도 처음에 약했잖아. 그래도 좀 셌나? 아니야. 그래도 약했을 거야. 점점 말도 안 되게 세지는데,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템빨을 못 받아서 문제지. 됐다. 질병 면역인 건 좋네. 질병 주는 애들 좀 귀찮은데, 생명력이 낮아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여기다. 어떻게 이런 데 있냐? 나 없는 줄 알았다, 순간적으로. 나는 너가 나쁜 짓한거 알고 있어. 기다리라고? 나는 발의방에서 어떤 수상쩍은 사물을 발견했어. 연금 쓸 도구와 독의 여신 탈로나의 상징이요. 발을 소환해서 그가 이곳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아, 얘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가 봐. 오버골드라 그래서 약간 느낌 쎄했는데. 부디 우리에게 다가오시오. 선량한 분들 당신과 대화할 것이오. 난 무척 바쁩니다. 아, 방패 들고 있네? 맞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넌 나쁜 짓을 했어. 다 이실직고 해버리네? 죽었다 너는. 바로 싸우겠다 이거지? 나 가속은 써야지. 너가 감속 써줄 거니까. 법사야? 아 일단 감속 걸어. 일단 전사겠지. 법사야. 벌레를 안 쓰고 저게 다겠지. 그쵸? 아마도? 조관계. 리사드 한번 쏴보자. 너의 기술. 썬소울 레이. 오, 데미지 세. 강하다, 리사드. 너랑 얘랑 바꿔야 될것 같은데. 아, 얘는 팔찌지. 그럼 너가 목도, 아, 여가 너 허리도 해야 되는구나. 해독제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화면 안 하고 그냥 가? 허상분신 좀 봐. 가자. 동생 구하는 거냐? 너 동생 구해주면 나 이제 더 이상 너 데리고 다닐 필요 없지? 저녁 동안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함께 있어. 저녁 정도는 내가 뭐 봐줄 수 있지. 그것보다 나 파밍하러 갑시다. 어디서 내 앞에서 지금 회피를 하려 그래. 아이템을. 내놔. 이사도 뭔데 이렇게 느리냐? 헥사트는 안 걸렸나 보네. 타코 감소. 좋죠? 죽음 내성에 내성 내성 배용 배율에 추가 점수 생명 2에서 3. 타코 좀 많이 내려가는데? 설마 뭐 얘가 뭐 아니지? 얘가 뭐그 허필기가 조금 추가받고 그런 거 아니겠죠? 함정잡기 환영감지. 함정잡기 좀 찍어야 되나? 환영탐지 써야 되긴 하는데 너무 찍으면 멀어. 나 이거 하려면 좀 많이 찍어야 돼. 함정 찾아. 함정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솔직히 말해서. 5점만 꺼줘. 나봐. 타고 몇이냐, 그래서. 11. 빼면 8이네? 엄청 낮은 것도 아니네, 그러면은. 가자. 인첸트 방패가 있네요? 물약도 있고. 판매용이네, 딱.
정당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석화이제 두루마기가 150원밖에 안 해? 회복 750원. 야, 내가 좀잘 해놓긴 했나 보다. 머페즈 경상치료 상급 회복. 지금 사제 동료 이노맨 데려갈 거잖아. 이노맨으로 이제 팔라딘 퀘스트를 깰수 있나 봐야죠. 오늘도 나 이거 못 가겠는걸? 나는 못 가도 상관없어. 가자. 다 나온 거 맞지? 천천히 걸어가. 맛집 핸드는 아이템만 뺏은 다음에 빼죠. 나도 무언가가 되고 싶어. 뭐 어쩌라고. 뭐야? 이제 갈까? 야! 너내 아이템 먹고 자연스럽게 날으라는 거 아니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알지? 저녁이다. 됐다. 도전과의 달성. 됐냐? 부활했네? 좋아. 너 이제 내려놔야겠다, 아무래도. 너한테 가져갈 거는, 와, 평화의 선물 있었구나. 이거 그냥 뚜껑이 아니었구나. 와, 낄 놈이 없네, 근데, 세상에. 세상에 낄 녀석이 없잖아. 그냥 가자. 넌 나중에 버리는 걸로 하고, 당장은 데려가자. 발로네 투구 너무 좋아. 걸을 수가 없어. 어차피 카르소미어 타면 고정돼서 필요도 없고. 가자, 일단은. 에이퀘스트는 재미없으니까 다음에 깨는 걸로 하고. 제가 단 저건 올 거고, 헥사 특허 찾다가, 없으면 아노맨으로 가죠. 한 번에 왔네? 오, 나왔어! 진짜 나왔어! 야, 내말 맞네. 시간 지나면 나오는 거네. 아,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좋은 저녁이야, 아가씨. 혹시 레벨 제한 같은 건가? 얘 레벨이 지금 올라가서? 그럼 나도 혹시 팔라딘 캐스트도 레벨 제한이 있는 건가? 검색해봤는데 레벨에 따라서 이제 원래 설정상으로는 게임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레벨이 높아야지 받을 수가 있고 레벨 낮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친분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냥 말 대충 했는데 왜 얘랑 싸우고 있는 거냐? 가버려, 이제 기어나오면 어떡하니? 너 다음 퀘스트 줬는데 이것도 설마 이거 오래 걸리냐? 으깨는 고프 뭐야? 으깨질래요? 뭐야? 미쳤어? 뭐야?
뭐야? Honorable. The boorishness of the large people never ceases to amaze me. 뭐야? 가자. 내가 대신 싸워 줄까? 그러면 명예 때문에 또 안 될라나? 지금 아이템 구성이 들어가. 이길 수 있지? 어, 이길 수 있을 거야. 카이팅 같은 거 안 되죠, 이거? 잠깐만, 뭐 맨손으로 싸우냐? 미친놈아? 진짜 실화야? 맨손 맨몸이야? 니가 치지, 그러면. 들어가, 빨리. 아, 웬일 왜 무기를 벗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진짜. 아, 난 벗고 있길래, 아니, 얘는 끼고 있고, 난 벗고 있길래 나는 당연히 거시기. 그런 줄 알았더니. 잡아. 빨리 죽여. 얘부터 죽이고. 공격 점수. 그렇지. 그렇지. 아, 아예 그러면은 무기를 들려주던가. 아, 귀찮네 이거. 야, 다 모여. 넘어 내려가. 아이템 중요하니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개귀찮아 진짜. 전투 중 아니지 아직. 좋아. 너 일로 오고 준비해. 마법 쓰지 말아라. 이제 AI 꺼놓자. 어. 어디 가세요? 애들인 돌파 바로 써야 되니까 버프 걸지 말고 너만 걸어. 너랑 지금 쓸 게 없네? 너는 걸었잖아 이미. 가속 걸어. 가속 걸고. 아, 내가 말 걸어야 시작되나? 어, 특이하네. 아닌데? 뭐 시작이 왜 안 돼? 길게요? 아, 왜 안 돼? 너는 투사체니까 가까이 붙어있고. 이동을 좀 해야 되나? 아깐 여기 썼는데 일로 나왔어, 이번엔. 랜덤인가 봐. 에드윈이랑 대화를 해야 되나, 혹시? 아니, 에드윈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나, 이렇게? 아, 이렇게? 무슨, 내가 대화를 해야지. 되냐? 웃기는 놈이네. 돌파는 걸어놓고. 너도 써놔. 마음 못쓰게 써놓고. 좋아. 걸렸고 때리고 AI 활성화 했다. 야, 아 자식 말도 안 되는 짓 하네 또. 내가 주문 100% 실패로 걸어놨는데. 야, 주문 100% 실패야 지금. 그래. 야, 산성화살 맞았네? 너가 도와줘라. 안수 치료가 빠르니까. 너도 도와줘. 뭐 도움을 안 받은 듯한 느낌인데. 8500. 가속? 이 민첩이야? 필요 없는데. 뭐 대사가 없어 근데 이번엔. 내가 대사 뭐 클릭하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다시 한 건데 이거 안 되겠구만. 돌려보내. 육축봉 플러스 1 몬스터 소환봉. 아, 소환봉 오랜만이다 야.
busy, okay? I'm busy. 자고 일어나면은 산성 풀리겠지? 가자.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죽겠다, 죽겠어. 아, 그래도 헥사트 해결돼서 너무 좋네요. 풀죠. 이제 안 오면인데 그냥 가면 주지 않을까? 뭔가 내가 멀리 나갔다 와서 활성화 된 것 같아 지금. 계속 버그였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카발리오는 팔라딘 아니냐? 아씨 왜 진짜 안 돼?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네. 봐봐. 근데 카불이라는 랜덤,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얻은 것 치고는 너무 오래 걸리긴 했다, 인간적으로. 좀 심각하게 오래 걸렸다, 걔는.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졸로브 누구냐, 쟤 근데? 뭐야? 뭐임? 뭐임? 뭐 개뜬금없이 뭐임? 지혜와 매력 하나씩. 오. 조리대 단검. 단검 양손검이잖아. 아, 서리거인의 단검이야? 아, 서리거인한테 단검인데 우리한테 양손검이다. 25% 확률로 3라운드가 혼란시킴. 냉기 피해가 플러스 된다. 라일라 코르랑 비교해서 어때? 잠깐만요. 야, 창도 나왔어. 라일라 코르랑 비교하면은 라일라 코르가 더 좋네. 면역이 있는데. 아, 매 라운드마다 한 번의 초 공격. 적중 시 2라운드 동안 6점의 독피해. 얘 줄 필요 없겠지? 대상의 지혜를 2점 흡수. 적중시마다 계속 흡수하는 거야? 어우, 야, 쌍수 닌자도 괜찮겠다. 플러스 5짜리? 플러스 5인데 플러스 5짜리 탄환을 쓴다고? 미쳤냐? 졸라 세잖아? 아, 스트롱 홀드를 주는 게, 스트롱 홀드를 그 받는 퀘스트를 받아야지 스트롱 홀드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 초반 퀘스트를 못 받으면은, 잡아버리면 퀘스트를 클리어를 못 합니다. 그 초반 퀘스트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이스윈드 데일의 적을 격파하기 위한, 아, 그러면 그거네. 근데 그거는, 이거 능력 없지 않았나? 그것도 있었나? 이거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룬데레 지팡이. 신성 주문 하나씩 더 암기 가능? 아씨, 법사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와, 근데 되게 비싸다. 22,000원이야 뭐 살 수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데몬과 데빌의 플러스 5. 야, 대박. 아, 너무 좋은 거 많은데? 내가 멤버를 계속 바꿔서 지금 좀 난해해지긴 했는데. 아노맨이 철퇴가 있던 가시철퇴 돌이께. 있네? 야, 주문을 잃어버리게 한데 대박인데? 진짜 대박인데 이거는? 쿨다의 창 생명점 플러스 8 애매. 수호자 방어도 올라가고 근접 데미지에 저항률이 올라가고요. 좋은 거 많다. 나 이런 거 처음 알았어. 나 이런 얘가 원래 있었는데 말을 안 걸었었나 봐. 얘를 처음 만나는 건 아닐 테고. 내가 활은 빼자. 활은 넣어두자. 다시 들어가 있어. 너 먹어. 판매나 하죠. 혼돈의 검 쓸 거고. 아, 혼돈의 검이 필요가 없겠다. 검의 여분이 생겼으니까. 허상분신 있는 소검도 필요 없잖아. 드래곤베인이 필요가 없네. 저거 쓸 거면은 별들의 망토 필요 없죠. 면도날 필요 없는데. 속박 걸고 발라의 도끼 마법사 사리자.
일반 도끼죠, 지금 이거. 다 필요 없다. 부질없다, 다. 창 닌자도. 파라다. 야, 딱 맞게 갖고 있네. 저 골렘 책 있어야 되나? 골렘 만드는 거랑 필요가 있는 건가? 기억이 안 나네. 야, 쟤는 플러스 3짜리 무기인데도 400원밖에 안 해. 닌자도 판매하고요. 야, 무림매 가자. 야, 솔직히 나, 아 잠깐만. 나한 소리 바꾸려고 그래도 무림매 플러스 5에 플러스 5면은 너무 사기인데? 딜에 있어서는? 너 근접 가기 좀 애매하지? 곰봉 지금 닌자도 닌자도 좋은 거 나와서 좀 땡기긴 하는데 근접으로 이거 좀 땡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공 라운드 추가되는 데다가 플러스 3이면은 되게 좋은 편이고 애초에 닌자도가 4랑 5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지혜까지는 필요 없어 지혜를 빼서 지금 뭐 어쩔 거야 이게 좋은데 나는 공 라운드 추가되는 거 근데 무림매가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5짜리 탄환을 주면은 지금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 플러스 3이 아마 최대일 거야 지금 단계에서 아닌가? 근데 플러스 5짜리 탄환을 준다고 진짜? 너무 사기인데 이러면은? 탄환도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냥 던져놓으면 되죠 내가? 대검 하나 여분해 아나 이거 그 일단 너는 고정 멤버로 갈 거니까 이번 엔딩까지 사주자 너무 좋다 야 인간적으로 너무 좋긴 하네. 이거는 걸을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야, 타코 3이야? 때릴 때 이제 환산이 되거든요? 탄환으로. 예를 들면 이거를 쓴다고 쳐봐. 지금 이제 1이죠,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자를 썼는데. 타코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건데, 엄청 높은 거죠? 지금 내 전사가 5인데, 얘가 4고. 엄청 높네. 갑자기 확 세졌는데? 마이너스 2면은? 아 이거 팔자 이제 맞지 팬데 너 계속 있을 거지? 여기 뭐 나중에 가고 그런 거 없지? 여기 살아 어차피 나밖에 살 것도 없잖아 넣어놓고 석탄 넣어놓고 안 오면 데려옵시다 아나 빠져야겠다 야 야. 너는 내가 엔딩 멤버로 썼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갈 생각은 없고 마치 팬덤 빼고요 안 오면은 자체적으로 세기 때문에 얘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가죠 얘는 무려 파이터 클레릭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스윈드 데일 때 파이터 클레릭을 잡고 갔다가 욕심 너무 내서 13레벨 때 듀얼 클래스 했다가 듀얼 클래스 실패하고 엔딩 봤거든요. 겸시 제한 걸려서. 근데 얘는 이제 파이터 클레릭이고요. 7레벨 파이터에서 듀얼을 했죠. 민첩은 낮지만 힘이랑 공격이 높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요. 그리고 캐스트를 깨면은 지혜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이해. 듀얼 클래스가 된 놈이야. 꽤 높게. 와. 그리고 지금 듀얼 클래스가 지금 제 전사 계통이 풀려 있는 상태죠? 야, 근데 너 너무 막 줬다, 야. 창도 있어? 건방 스타일 플러스 2네. 아, 건방 스타일은 필요 없지. 다른 스타일이 안 찍혔으니까 찍는 거지. 건방 스타일은 방패가 좋은 게 워낙 많아서 굳이 필요 없고. 근데 전사 계통에서 이제 스타일 못 바꾸잖아. 클레릭이고. 일단 너 데려갈 거고요. 100이나 됩니다. 근접으로 쓰죠? 아, 근접이 맞네. 충분히 있네. 1에서 6까지. 6까지. 그리고 이제 드루이드 지금 자이라가 6까지 쓸수 있는데, 드루이드 자이라랑 다르게는 이제 사지 주문이 풀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드루이드의 벌레는 좋긴 한데, 너 돌이켜 내거 주면 되잖아. 돌이켜 못 쓰냐? 돌이켜를 못 써? 병신. 와, 믿을 수가 없다. 돌이켜 못 쓰는 거 상상도 못 했네. 제로스의 철퇴. 너 당장 뭐, 좀 애매한데? 그냥 쓰자. 자기 전용 방패 갖고 있고요.
아, 너 이거 들고 있네. 슬링 들고 있네. 슬링 괜히 팔았네, 그러면은. 그래서 슬링 써, 그럼. 너는 이제 마법사의 사제로 쓰는 거니까. 신앙갑주는 가져가고, 축복 하나에 파멸 하나 가져가고. 체저 적은 필요가 없지. 공포 제거를 넣어. 얘가 공포 걸리진 않지만. 그래서 얘가 속박 걸린 상태에서 다른 애도 공포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얘 넣고요. 아, 오늘 멤버도 깔쌈한데? 인간형 속박 좋죠? 나무 껍질은 당장은 필요 없을 거고. 신성아님. 슬링을 쓰니까 신성아님 있으면 좋겠네요. 신성아님 두개 가자. 그리고 환행저 하나. 좋아. 독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독에 죽을 만한 레벨대지? 그럼 독 하나가 있어야겠구나. 독 하나는 거르자. 이렇게 하고, 3레벨 주문. 소환은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 마법하게 필요 없고, 신성한 공기 성격 하나랑, 공기로 지금 성격 깎은 자이라가 제압될 수 있으니까, 하나 드림 필요 없고, 투명화 해제랑, 주문방에 필요 없죠, 벌레가 있으니까. 질병치유 저주 제거, 신성한 일격. 블루보 보통 치료. 보통 치료 두개 넣을까? 필요 없는데. 블루보. 블루보는 사실 50%만 줘도 충분히 버티지. 경직 들어가는 게 문제지. 마법 해제. 질병 치료. 질병 치료 두개 넣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필요 없고, 음해 필요 없고, 하급 회복 3개. 이거 레벨 드레인 들어가야죠. 독중화는 있으니까 방어 저하도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밸런스 생각하면은 얘가 너무 방어력이 높아. 죽은 자의 소생 필요 없고, 하퍼의 축복도 있는 데다가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힘 올려주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좋죠, 신성아님보다. 얘한테는. 얘는 어차피 후열이고 지금. 사실 뭐 얘한테 데미지 바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사제 전용에 이제 있을 거야. 아니, 야, 그거 없냐? 상태 이상 한번 해주는 거? 자유행동이, 아, 자유행동이구나, 이게. 하나만 넣자, 그러면은. 진실된 시야, 죽은 자의 소생, 정의의 마법. 아, 여기가 이렇게 풀려있네? 나 착각을 했네? 4레벨이었구나, 자유행동이. 아, 그러니까 전에도 썼겠구나. 혼돈 명령. 면역성을 부여한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거 혼돈 명령 해야죠. 한생명체한테 3시간인데, 이거 아마 써도 풀릴 거예요. 그냥 일어날 겁니다. 걸린 녀석한테 써도. 만치 전에 많이 썼었는데, 너 DPS 안 나니까 만치 줄까? 위에 써도 얘는 파이터 섞여 있긴 한데, 모르겠어. 좀 애매한 것 같아. 몸 대줄 생각 없고. 이거 밖에 아닌데 떨어져? 위에 물질적 거울, 곰소환, 가짜 새벽. 나 만취 줄래? 솔직히 지금 조합이 무효화시키는 게 많아서 데미지 줄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도? 야, 난좀 있으면 하이어 빌이다. 야, 어썸한 듀얼 클래스 한 놈인데 11레벨이야. 가자. 너뭐 해주면 되냐, 퀘스트? 너라면 어떨까? 너 여기 뭐 오는 퀘스트 있지 않냐? 좀 시간이 지나야 줄라나, 퀘스트를? 나 슬슬 퍼그라고 잡고 싶은데. 너무 질질 끌었는데? 아이. 나 굳이 경치 안 매겨줘도 어차피 나 이거 진행해서 장 넘어가면은 경치 한 18,000 막, 엄청 경치 많이 주는 애들 있죠? 마인드 플레이어라던 그런 애들 막다 젠데서 경친 썩어 나는데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놈의 녀석이 풀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 비밀을 풀고 싶어. I welcome you with outstretched hand. I welcome you with outstretched hand. 괜히 I 팔았어, 내 welcome you with 슬링. outstretched 너 hand. 줄걸. I will have you. 괜히 팔았어. 근접할래? 전용 방패 있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한손무기만 사면 되잖아. 없네. 또다판 다음에 해서. 도끼 쓸줄 아냐? 당연히 못 쓰겠지?
창철퇴. 아, 창 주고 싶은데 나. 육척봉. 아, 얘 애매하게 갖고 있는 것 봐. 뭐야, 얘. 뭔데? 아, 맞아. 이거 있었지. 가자. 맞아, 이렇게 받았었지. 아, 나도 길 가서 보고 놀랐었는데, 여기서. 정부 지역에 그의 저택으로 가야 된다. 맞아. 아, 저택으로 가는 길에 동료가 될수 있는 녀석이 하나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입구 쪽에서. 이 저택이 얘가 아래쪽에 있고. 내 이름 뭐야? 플레임 좀. 아, 왜 아노맨이야, 그냥. 플레임 뭐야? 잠깐, 태생을 보면은 나오려나, 가문? 니 이름이요, 니 이름. 이름 어디서 이름, 플레임. 맛집 팬덤 같은 거 없어? 일대기. 야, 무슨 씨, 정보창이지?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 아니었냐, 여기? 여기나 여길 거야. 아, 내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여기쯤에 동료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리서드만 살짝 가볼래? 없네? 기억하는 게 무엇인가? 너무 옛날에 했던 게임이라 그래. 그때 진짜 힘들게 했는데. 일도 바빴고. 지금도 바쁘지만. 더 바빴지. 방송을 한게 신기했지. 니집 아니냐? 하긴 니 집이면 니가 멘트를 쳤겠지. 도둑질이나 하자. 아이씨. 반대쪽에서 들어가야 되나 보다. 여기였냐? 아노맨 델린, 데릴. 지스테브. 아, 지스테브라는 데네, 여기는. 파이어캠. 어어, 여기다. 가자. 귀한 집 자식이야. 빈민가 술집에서 있는 것 자체가. 못 가진 자들에 대한 조롱이야. 칼림잔의 악마들이 아마 고양이처럼 생긴 애들이었을 거예요. 사람처럼 입고 다니는. 아닌가? 그건 아윈데인가? 왜 죽은 거냐, 대체? 아, 돈이 없어서 못 줬어? 네가 안 지켰어? 라고 얘기를 하죠. 가자. 야, 완전. 일단은 기사단이랑 해야 돼. 나 전에 복수해 줬거든요. 이번엔 다르게 하자. 바로 너라고. 그렇게 하지 마. 아, 너 되게 귀가 팔랑귀다. 야, 내 한마디 했는데 바로 수긍해버리네? 좀 분해하면서 약간 이제 감정을 토로할 줄 알았는데.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데. 그래. 겸치 줘. 겸친 주자. 너걸이 좀 깠으니까.
그렇지. 어리석은 놈아, 판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는 세르크의 하수인이란 말이야. 열참 힘들게 산다. 정의로운 길에 따르세요. 아, 깜짝 놀랐네, 라일락 크루시. 아노맨이 한 말인 줄 알았네. 집에 쫓겨나서 타락한 줄 알았잖아. 아, 뭐야. 개놀란데. 만 경험치 남았다. 이번에 노가리 까다가 레벨업 하면 얼마나 기쁠까. 주인공을 레벨업 시켜줘야 돼, 인간적으로. 주인공이잖아. 타코도 좀 올려주고 말이야. 너만 믿고 있다, 나는. 할 수 있지? 무기를 원래 생성이 안 되는 무기는 무림매를 못 들고 있거든요? 슬링 이제 탄환을 넣어줘야지 그때 무림매로 이제 교체가 되는데 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겠지. 기대가 많아. 얼마나 잘 쏠지. 진짜 강력한 것 같은데? 내가 DLC까지 한꺼번에 샀던 것 같은데. 맞아, 이게 돼 있네 다. 난 내가 한꺼번에 해서 다 기억이 안 나. 나도 옛날이라서. 뭐 누구한테 따지면 돼? 아, 얘구나. 기사이지 않나? 자네가 오라.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할 거라고 확신하긴 하지만, 그쵸? 복수를 하라. 쟨 악이죠? 소모가 잊혀질 거야. 쓰라린 기억만 남겠군. 그럼 7500. 해결도 안 하고 경험치 먹었고요. 나 진짜 팔라딘 캐스트 안 되면은, 그냥 깰 거야. 어, 그냥 활용 잡고, 나 섀도우 드래곤도 잡았는데 뭐. 활용 죽이고, 어. 그냥 칼 가져올 거야? 나 조금 짜증나네요. 캐스트. 나 할 말 있어요. 여동생 얘기해. 안 돼? 해결된 거야, 그냥? 아. 묘지 좀 하다 갈까, 그럼? 가자! 난 언제나 준비가 돼있지. 암니아, 라비아, 어, 이렇게 시작하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데로 왔는데? 뭐한데야? 거미? 야야야야, 그걸 가서 쳐맞는 놈이 어딨니? 죽여! 이사도 동면역이죠? 야, 불꽃 펀, 아, 거미줄 오바야, 나와. 야, 한 놈 걸렸다, 대박이다. 너 인간형 소폭 폭풍이 없냐? 뭐하는 블레냐, 안 자고 하냐 나? 뭐야? 싸워 빨리. 에, 그 정도는 안 죽지, 그치? 풀 때까지 못 자죠? 세이브도 안 되고. 수위 찾으러 왔어. 나 좀 세이브 좀 하고 가면 안 될까? 나 저거 또 밟고 싶지 않은데?
거미줄 제일 싫어 진짜. 거미의 대검 있었으면 여기서 진짜 다 꿀 빨았을 텐데. 왜 안 가지고 왔어? 나라면은 저기 넣어놨다가 딱 꺼내가지고 싹 쓸 때 썼을 텐데. 아, 참 아쉽다 좀. 언제 끝나니? 이거 설마 신성한 공기로 해제되냐? 안 되겠지? 자고 일어나고. 그래도 손 대봅시다. 이거 열라면은 열쇠를 거미줄 구역에서 가져오라는 뭐야? 그런 뜻으로 보낸 거겠죠? 아니네? 응? 뭐야? 10 플러스 1 쓰레기. 졸로브는 왜 나온 거야? 언제 나온 거야? 졸로브 처음에 없었잖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건 캐스트가? 함정 없고 얘가 썼나 보다. 어, 작은 거미. 야, 버프 걸 것도 없죠 이 정도는? 이 정도 쏘레기들은. 야야야야! 아, 말도 안 돼 진짜 이씨. 야! 함정 탐지 거. 함정 탐지 써. 함정 탐지. 안 되겠어. 어딨어? 너가 있냐? 함정 탐지 어딨어? 못 해먹겠네 진짜 이씨. 가! 염구로는 대체되는 데미지가 아니잖아. 이리 와봐. 미리 써. 그렇지. 귀찮아 죽겠네. 너 찾기 올려놨는데 왜 이렇게 못 쓰냐? 적도 찾아. 아야, 찾았습니다 지금. 다 따라와. 잡아 그냥. 버프 걸 필요도 없어. 리사드야, 눈치껏 좀 잘 싸우자. 그렇지. 야, 안수 치료가 지금 몇 발이 있는데 이런 걸 당하면 안 되지. 한 발밖에 없구나. 마치 갖고 있었지. 마치 좋은 녀석이었는데. 뭐야? 어디서 이렇게 쳐먹고 있는 거야? 좀 구해줘. 그래서 나와. 도움이 안 돼, 이씨. 불주먹! 그렇지. 불주먹 세 번 쓰는 건 좋다. 나름대로 원거리 나오는데? 미리 써놔. 방종할 시간이 됐지만 하지 않는다. 너가 가서 찾을 수 있으면 찾고 못 찾으면 얘 보내. 거미의 방이라 그렇지. 당하지 않아. 방심하지 않아 이 정도로. 아니구만. 없구만. 어씨, 느낌 쎄한데? 할 말 없죠? 야! 해쳐! 어디서 건방지게 해. 뭐야, 뭐 나왔어? 이게 뭐야 다? 갑바는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전판갑. 아, 원래 끼고 있던 게 전판갑이구나. 그렇지. 버려. 하나, 둘, 셋. 아유, 귀찮아라. 힘이 세니까 다행이지, 이거 좀 들고도. 다른 네 개는 뭔데? 네 개는 뭐 불만 없는 거야? 딱 봐도 함정이죠, 지금.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지들끼리 터진 거야, 몰라. 나 은신 넣어놨을 텐데, 투명아.
야, 오랜만에 활약 좀 해볼래, 한번? 니 던전이잖아. 니 퀘스트인데, 활약해야지. 후방주의 한판 때려봐. 분노한 지니. 왜 멈췄죠? 이게 뭐죠? 뭐 하자는 플레이죠? 왜 멈췄죠, 얘? 아야! 아, 장난하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왜 저러냐? 얘는 갔잖아. 얘는 오잖아. 근데 왜 쟤는 걸렸대? 저기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석상 죽음. 석상이랑 싸우고 있나 봐. 야, 자유행동 써서 빨리 가자. 써줘, 그냥 쓸수 있는 거. 뭐, 너 걸어줄 거 없냐? 나무 피부라도 걸어주고. 너도 걸어줄 거 없지. 가속 걸어줘, 가속. 허상해서 허상과 자신의 차이를 봐. 허상을 먼저 보내고. 허상을 안 맞았네? 파밍하고. 아이템 전륜한 것 봐라. 꽤 제법 주는데. 아, 지니가 원래 꽤센 편인데, 상위 소환수거든요. 지니랑 이름은 다르지만 아마 소환이 될 겁니다. 잘 잡죠? 박갑하죠? 나갔다 와.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야, 건너와, 다. 그 정도는 악으로 꽝으로 넘을 수 있지? 재밌었어, 아주.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꾸 여기서 걸리는 거냐? 아, 중량 초과? 만? 웬 만? 뭐가 걸린 거야, 상태 이상해? 버그인가? 중량이 만이 넘는데? 찔리면은? 뭐를 주머니에 넣은 거야? 아, 뭐 이걸 들고 있어서 그런가 봐. 아, 이거네. 황금 조각상이 무게가 올라가네, 여기 찔리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황금 조각상을 버리고 갔다 와야 되는 거네? 아, 왜못 가나 했네. 어썸하네. 그러면은 너 빼고 다 가면 되겠다, 야. 흑스턴만 가지 마. 여기서 못 죽냐? 줄수 있네? 됐네? 좋아. 그래서 마감하죠. 아, 오늘 재밌었고요. 아, 귀찮은 남들. 아까는 봐줬으면서. 어쭈? 제법 개겨보겠다는 것 같은데. 살짝 애매하다. 이거라도 써봐. 아비달 좀 쓸지도 모르니까. 안 쓰네, 아예? 빨리. 좋아. 이겼지? 마법 패치가 안 통하잖아. 돌팠어. 두명 알아잡겠죠? 불주먹 쓰고. 아, 귀찮다, 뭐 써주는 게. 어우, 야, 딜좀 봐라. 너도 집에 한번 때려. 면역했고. 야, 그냥 딜로 잡자. 에드윈이 너무 AI가 설정이 복잡해서 기술을 못 써. 그렇지.
아주 상대도 안 되죠. 벌레 한번 걸어주면은 벌레 좋긴 하다. 12,000, 12,000 무려 12,000짜리인데 벌레 힘 드루이드가 아니라 완전 흑마술사인데 벌레 소환하고 경치 달달하다. 석화해제 책 뭐야 핀트? 지니? 어 지니 소환이네. 지니 소환 있구나. 해키샤 소환이다. 나 해키샤 처음 쓰고 엄청 세다 싶었는데 뭔가 두 번째부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프리트. 아 이프리트랑 지니랑 디자인이 비슷했던 걸로 알아요.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가자. 잘 넘어왔다. 건너가자. 방종해야 되는데 방종하고 가죠. 아 나중에 찜찜해. 뭔데 안전할 거야? 나중에 봅시다. 썸네일 한 번만 찍어줘. 아 오늘은 본 게 별로 없다. 약간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헥사트 거를 넘어온 건 좋게 생각하자. 새로운 멤버 공부 좀 해. 여기까지 하죠. 오늘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뿅!